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합니다.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경기 화성사업장 정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파업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노조에 따르면 결의대회 현장에는 조합원 6,540명, 반도체 설비 제조 개발 직군에서만 5,211명이 참가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에 전 조합원에 대한 높은 임금 인상률 적용, 유급 휴가 약속 이행 등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파업 이후 사측이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주 2차 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